안녕하세요. 거제도 여행박사입니다. 코로나19로 먹방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모처럼 지금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돈가스 먹기 위해서 여기 어디냐면 가저도 7점 마을에 있는 돈가스 카페 겸 레스토랑입니다. 카페 나름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번 돈가스 먹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소설을 탁구리가 항상 포준말을 준수하는 거제도 여행박사는 소스를 탁 뿌려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삭바삭 튀겨졌네요. 샐러드가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샐러드가. 참고로 거제도 여행박사가 2주 전에 MBC 다큐에서의 그 사람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MBC에서 나온 것을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을 해주셔서 한 번 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이망치는 우리 거제 유튜버 거제 김동수 군의 애장품인데 옆에 잠깐 허락을 맡고 빌려줍니다. 하루바삐 코로나19 사라져라 포르망치.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모두 응원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라져라 포르망치. 자, 내려오고 자 돈가스 시키면 아메리카노가 나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돈가스 마시고 컵이 마시는데 또 거제도 여행박사는 양쪽을 다 합니다. 먹으면서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고 한복 마시고 돈가스 먹으면서 샐러드도 먹으면서 아메리카노 한복. 우리 감독님 경치 한번 가면 비춰줘. 경치 카페 나름의 경치 뷰. 이 가저도가 거의 핫플입니다. 핫플. 거제도에 경치 좋은 곳에 카페가 너무 많아. 카페만 이렇게 둘러보는데도 카페 둘러보는데도 한 2박 3일 잡아야 돼. 2박 3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페만 투어하는데 2박 3일 잡으셔야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거제도 카페만 100개가 넘습니다. 유명한 카페. 그 중에 카페 나름 이곳에서 조용하니 코로나19 일부러 사람들이 안 모일 때 거제도 여행박사 몰래 왔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네요. 술을 안 마시는 그 중에 뭐지? 아메리카노 한 모금에 와 소리가 나네. 코로나 19로 답답한 심정 여러분 아시죠? 그래도 이 나름 카페 사장님이 대부분 더 어려워서 문을 닫는 가게도 왕왕 있는데 가게를 열어놓으셨어요. 자, 여기서 먹방을 말을 컷 하겠습니다.